유현주, 이정현, 석점을 점수차 리드하고 있는 KCC. 걸어 송규창이 끌고 나와서 이정현 먼 거리! 팀이 떨어져요! 아, 지금은 또 KCC 하승진 선수에게 또 행운이 따랐고요. 맞아요. 김민수 선수와 공격 리바운드 다투는 과정에서 김민수 선수 손을 맞고 득점이 성공됐습니다. 그렇습니다. 75대 66. 이 공격이 매우 중요한 전주 KCC.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KCC입니다. 이정현 정면. 멀리서 브라운. 좁은 공간 하승진의 넘겨! 이미 휘청휘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KCC가 지금 매치업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작전입니다. 패스를 받고 올라가면서 투핸드 덩크. 77대 66 공격권까지 갖고 있는 전주 KCC. 이렇게 이정현 선수 브라운 선수가 픽앤롤을 하면 수비도 여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정현 띄워주고 브로나리 너무 가까이 득점 상대 맞춰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하승진. 하승진 선수가 정말 중요할 때 카운터 펀치 제대로 날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승진 결정적인 득점을 올려줍니다.